네, 다음 질문요. 서울의 임희연님, 요즘 요소수 대란이 올 거라 걱정이고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. 요소수는 무엇이고 왜 디젤차에는 연료만 넣지 않고 요소수를 섞어야 매연이 안 나오는지요? 어제도 내 그저께 어제 강의했죠? 요소수는 우리 산소 아시죠? 우리 산소나 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뭐 탄소 있죠? 탄소 이런 것을 이런 거와는 좀 다릅니다. 산소, 탄소하고는 다른데, 이 힐소자, 맑은 물이라는 뜻이야. 하얀, 투명하다는 뜻이야. 그 공기 중에 산소가 0.05%가 있어요. 공기 중에 흙 속에 산소가 절반이 산소야. 흙 속에는 산소가 50%가 들어있어요. 공기 중에는 뭐 우리가 이제 내가 저 일반적으로 적게 들어 있는데 이런 산소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. 탄소 이런 거하고는 탄소는 0.0 탄소가 0.05%야. 알겠죠? 그러면 이런 탄소도 액체화할 수가 있어. 산소도 액체화할 수 있어요. 액체화하면은 소자가 붙은 건 전부 흰 물이야. 알겠죠? 소자가 붙은 거. 그래서 탄소, 산소, 수소, 질소 이런 건 전부 맑은 물로 만들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요소는 사물이 생명체가 결합할 때 필수적인 요소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요소가 시골에서 요소 비료를 주면은 금방 자라요.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. 알겠죠? 땅 속에 토양에 그 미생물들이 결합하는 과정에 역할을 해주는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는 자가 요소수라고 그랬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여러분들이 결합이 잘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요소가 들어가면은 결합이 척척 일어나요. 그래서 이것이 기름에 탄소, 매연을 우리 대기권에 0.05%의 탄소,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계속 디젤차를 돌리고 지금 400만 대의 디젤차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야. 그렇게 디젤차가 많아요. 응? 휘발유차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건 우리 숫자만큼이나 되지만 그 디젤차는 400만 대야. 이게요, 매연을, 요소수가 없이 매연을 뿜으면 우리는 폐암 걸려. 전부. 뭐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저감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소수입니다. 내가 시간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어요. 그래서 이거 필요한, 이런 중요한 것을 중국이 만들어내니까 우리 한국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. 가격에서 몇 배가 밀려. 그러니까 제조비가 비싸. 인건비가 비싸. 그러니까 공장이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.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방위산업체로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공장을 좀 놀릴 때 놀리더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.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가격을 중국 거와 맞춰가지고 줄수 있어, 없어?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공급 라인을 항시 대비하고 있었어야 돼.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.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, 저거. 어? 30년 전에 저출산을 떠들면서 나라 위기 온다. 왔어, 안 왔어? 정말이야. 알겠죠? 이 중요한 요소수가 없다는 것은 국내에 미래를 내다보는 자가 없다는 거야. 그러면 정책 입안 자가 없나? 두뇌들이 없나? 아무도 이걸 못 내다봤어. 내가 작년에 석탄, 중국의 석탄 광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트럭이 전부 철도가 붕괴돼 버리고, 야, 저거 고치는데 한 2년 걸리겠다. 속으로.
야, 앞으로 요소수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 석탄 수급 문제로 인한 모든 물동량이 앞으로 하자가 걸렸다. 우리나라 대비하고 있겠지. 내가 요래서 했나? 그걸 보고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요소수 파동을 생각 안 하고 있었다. 그때 요소수 공장을 한 개 몇 개라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수출 수입선을 다변화해놓고 유사시를 중국에서만 90% 오게 만들면 되나? 여러 군데로 다원화해야 돼요. 맞아 맞아. 했나? 내 날마다 눈알 튀어나와. 정말이야. 맞아. 아, 내가 진짜 화나면 눈 나와요. 정말 내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. 알겠죠? 오케이.